대구시와 구군 합동조사단이 최근 LH 임주근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22일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청과 8개 구군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모두 15,40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감사 결과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4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체는 연호지구 등 LH 사업지구 5개소와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도시공사 사업지구 7개소 등 모두 12개 사업지 13,927지입니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연호지구에 부동산을 매입한 대구시청 공무원 4급과 5급, 6급 각 1명씩 3명, 그리고 수성구청 6급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은 투기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농지로 부적합한 맹지를 구입했거나 주말 농장 활용 목적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과다하고 매입 시점이 주민 의견 청취 직전에 이뤄진 점 등입니다. 연호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한 나머지 4명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6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차 조사 대상은 시와 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85명 전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77명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등 6,248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함은 물론 1차 조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민검증단의 검증과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여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 모두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차 조사 대상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거부 등에 따른 마찰과 조사 지연 등의 차질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